기아 타이거즈가 주말 휴일 삼성과의 2연전을 모두 승리하면서 시범 경기 3연승을 질주했습니다. 지난해 우승을 이끈 주전뿐만 아니라 신인과 백업 선수들까지 맹활약이 이어지면서 올 시즌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준호 기자입니다. 기아 이영욱이 두산 린드블럼을 상대로 역전 2루타를 때려냅니다. 지난해 말 한기주와 1대1 트레이드로 영입된 외야수 이영욱이 시범 경기 5게임에서 4회 넘는 맹타를 휘둘렀습니다. 결과가 좋으면 뭐 저도 좋고 뭐 팀도 좋고 하는 거니까요. 기대해봐도 뭐 좋죠. 지난 시즌 주전과 비주전 간 실력 차이가 컸던 기아의 야수진은 새 선수들의 가세로 전력이 탄탄해졌다는 평가입니다. 15년 만에 친정팀에 복귀한 정성훈은 성장세가 더딘 김주영을 대신해 백업 내야 수비를 맡으며 정교한 타격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난해 신인 드래프트에서 2차 지명한 내야수 오종환도 부드러운 수비와 당찬 타격으로 기대를 모읍니다. 수비에서 좀 안정된 모습을 보일 수 있고 타격도 뭐 찬스에 뭐 떨지 않고 자신 있게 돌릴 수 있는 그런 선수입니다. 투수진에서는 아기 호랑이들이 거침없는 활약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예비역 문경찬은 시범 경기 2경기에서 무실점 호투를 펼쳤습니다. 입단 2년차 유승철과 신인 좌완 투수 하준영도 중간계 투진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팬분들께서 제가 마운드에 올라오기를 바라는 그런 투수입니다. 올해 부상만 안 당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제가 열심히 하고 있어서. 신인과 백업 선수들의 가세로 전력이 한층 강화된 기아는 이번 주 남은 시범 경기 2게임을 더 치른 뒤 오는 24일부터 본격적인 우승 사냥에 나섭니다. KBC 이준호입니다.